이번 영상 광고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모두 비교해보고 보다 나은 선택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그룹이 전속 금융사인 현대캐피탈과 협업해서 변동금리 할부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변동금리 할부 프로그램이 뭔지, 이용했을 때 정말 저렴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고 가야 될 게 보통 자동차 할부 프로그램은 고정금리입니다. 기준금리에 각 할부사 혹은 카드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금리가 확정이 되죠. 그리고 차량 구매자들은 차량이 출고되고 결제하는 그 시점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7%인데 내 차가 23년 5월에 나온다? 현재 7%의 금리를 적용받지 않고 23년 5월에 확정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정금리는 기준금리의 금융사들이 추후에 있을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책정을 합니다. 경제가 불확실하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준금리의 가산금리를 조금 더 높게 붙여서 금리를 확정하겠죠. 이 고정금리는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23년 5월 금리가 7.5%였는데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해서 자동차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7.5%의 금리로 쭉 가는 거죠. 다만 내가 할부를 발생시킨 이후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이용하는 할부 금리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차량을 구매한 이후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장점이 되는 거고요. 내가 차량을 구매한 이후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월에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상품은 뭐냐? 우선 대상은 이렇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 승용 RV, 소중형 상용, 제네시스 전차종, 기아 전차종을 구매하실 때 이용기간 60개월입니다. 36개월, 48개월은 선택할 수 없어요. 무조건 60개월을 하셔야 됩니다. 할부 개월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조건이 현대카드 M계열 카드나 현대자동차 전용 카드로 선수금 10% 이상을 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제 금액에 대해서 M포인트 적립은 없어요. 치사하게. 결론적으로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현대카드를 쓰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금리는 23년 2월을 기준으로 기준금리 3.88%에 가산금리 3.42%를 더해서 7.3%입니다만 이 금리를 3개월 단위로 변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실제 금리가 아닌 예시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23년 2월에 차를 뽑아서 할부를 발생시켰다면 7%로 금리를 적용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3, 4, 5월 각 10일에 각각 7%의 금리로 할부금 납부를 하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 시드금리가 올랐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간 거죠. 그렇다면 5월 10일 바로 다음 날 5월 11일부터 변동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7.5%로 6, 7, 8월 각 10일에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겁니다. 0.5%가 올랐죠. 하지만 여기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금리가 내려가서 6.75%가 됐어요. 이럴 때는 다시 8월 11일부터 6.75%의 금리를 적용받아서 9월, 10월, 11월 각 10일까지는 6.75%의 금리로 납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CD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서 어쩌고 하는 어려운 말인데 쉽게 생각하면 3개월마다 금리를 변동하겠다 이런 거예요. 명확한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이 할부를 발생시킨 이후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 상품을 활용하신 걸 후회하시게 될 텐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금리가 오르면 이용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없애준대요. 금리가 너무 부담이 되면 한 번에 갚으세요. 수수료 안 받을게요. 뭐 이런 거죠. 그러나 반대로 금리가 내려간다면 현재 기준으로 이 상품의 금리를 따라올 다른 상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금리가 2022년 초반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2%대 중후반에서 3%대 초반 수준일 텐데 너무 좋은 선택지죠. 아까 자동차 할부는 대부분 고정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내려간 금리는 그림의 떡입니다.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대환대출, 쉽게 말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다면 대출을 갈아타버리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우실 텐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추후에 금리가 높아진다면 현재 기준으로 가장 낮은 할부를 찾아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추후 금리가 낮아진다면 이 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사견인데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반영하지 마세요. 자동차 할부 금리가 피크를 찍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2022년 12월에 대부분의 자동차 할부 저렴한 금리를 찾으면 7-8% 정도였어요. 언론 혹은 유튜브에서 말하는 11%대 상단은 정말 호구 맞을 거 다 쳐맞으면 11%였던 거고 실제로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셨을 때 금리가 7%-8% 정도였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는 23년 2월 6일에는 36, 48, 60개월 모두 가장 저렴한 금리가 6.7%입니다. 자동차 할부 금리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약간 떨어졌어요. 추후에 리스크가 줄어서 가산금리를 줄인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에서도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리스크가 약간은 감소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제가 뭘 알겠냐면은 23년 6월 7월 정도면 금리 변동의 추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공식 파트너사와 협업해서 출시한 변동금리 할부 프로그램의 현재 금리는 낮은 수준이긴 하나 가장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에 금리가 내려간다면 현재 기준으로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할부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할부 상품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상품에 대환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영상은 계속되는 고금리 여파로 차량 계약 취소가 늘어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전략적으로 등장한 변동금리 할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금리가 이렇게 상승한 게 현대자동차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욕을 하시던데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동안 비정상적인 저금리 시대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반발심이 심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상품 중에 선택지를 하나 준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선발대처럼 경쟁을 붙여놔야 다른 카드사, 금융사들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요. 신차를 할부로 어쩔 수 없이 구매하셔야 한다면 꼼꼼히 따져보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월에 가장 좋은 조건들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것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려면 구독을 해주셔야겠죠.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